10점? 약간 상순 오빠가 투페이스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킬 앤 하이드군요. 그러니까 물론 조용하고 음악하는 상순 오빠도 있지만 밤에는 되게 개방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친구 같고 가족 같고 잘 맞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이효리, 이상순 씨. 자,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고 두 사람 닮은 예쁜 이세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SBS 프로그램 최고의 명장면 TV 1분 킹. 야인시대 하면 누가 떠올라 제일? 쌍칼! 아이. 넘치는 자신감! 저 한번 해보자 오늘. 다부지 하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몸살이지 않는 열정이 있는 TV 1분 킹 지금 시작합니다. 냉혹한 서열의 세계. 팀에서는 멤버들 사이에 각종 배신과 불모가 판친 결과 긴급 서열 정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야, 지키고 지키자. 잦은 하극상과 배신 배반으로 서열을 재정비하게 된 런닝맨. 컵에 탁구공을 넣는 게임으로 서열을 결정하는데요. 서열 1위는 곧 런닝맨의 법이 됩니다. 1등 할 수 있는 사람이요? 1등! 김정구! 예비 1인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펼쳐지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저 주소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유, 미안해라. 단신 광수 씨는 순식간에 월월 충견이 됐어요. 네, 제가 잘 먼저 왔습니다! 어머. 하식 요리! 어떻게 넣어요? 이로써 하하씨가 서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러면 예. 둘이 바꿔. 그래 그러면 내가 틀렸지. 서열 1위의 말 한마디에 엇갈리는 힙이. 어디 그뿐인가요? 서열에 따라 밥상도 달라지는 냉혹한 세계. 7위 광수씨에게는 삼각김밥이 전부네요. 예. 그러나 우리 뭐 소시지 하나 먹을래요? 나도 소시지 먹고 싶어요. 애교 섞인 한마디에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맨날 먹어서 좀 질려가지고 내가 한국 하고 내가 소시지 질려가지고 엄마 여우야 여우야 서열도 꺾을 수 없는 월요 커플의 사랑. 3위! 아니! 역시 갖고 싶을 만큼 멋진 남자 강길이 닮네요. 두 번째 서열 정리 미션 장소는 갯벌입니다. 시작! 공을 먼저 차지하고 런닝맨 깃발을 뽑는 능력자 김종국 씨가 새로운 서열 1위에 오릅니다. 종국 씨가 서열 1위에 오르자마자 무조건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돌변하는 간신 광수 씨. 제가 요즘 형님 이거 떠먹여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가겠습니다. 바람이 그렇게까지 돼요. 제가 와요, 말했다. 광수 씨. 예.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저 이거 하려고 오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아니 아니요. 아 여기 강물이 잘 떠요. 잘 보이려다가 역효과만 생겼네요. 어머.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광수 씨의 생존법. 마지막으로 유재석 씨와 지석진 씨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게임을 보이느냐가. 그렇죠. 역동성이라는 말에 지석진 씨 몸을 날려보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못 잡는다. 어쩌지. 주문은 바로 접수하는 서열 최하위권들. 유강씨와 송지효씨 자리를 바꾸러 가겠습니다. 네, 맞아. 재진우 혼자 부리고 서열도 밀린 광수씨. 서열의 세계는 냉정한 거예요. 야, 오늘따라도 되게 다소곳하다. 정말 버리고 싶어요. 이제는 말이죠. 우리 집에서 꼭 없어져야 할 한 가지입니다. 축구화 티셔츠 트로피. 리원 양이었네요. 저희 집에는요. 네. 축구화랑요.
티셔츠랑 트로피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죠. 트로피는 안 닦아서 녹.